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에는 원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명나무이죠. 네, 해와를 꼬여서 범죄케 한 것은 뱀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4절에서 5절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에 의하여서 우리는 뱀의 전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에 기록된 그 뱀은 인간과 대화를 할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인간을 타락시킨 것을 보면은 그것도 역시 영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더구나 뱀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실을 보았을 때, 네, 인간의 언어를 사용했고, 인간을 타락시켰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미리 알고 있었다. 네, 그렇죠. 계시록에 보면요,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방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큰 용, 곧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기록이 있습니다. 네, 하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네, 그 수장이었다는 것이죠. 우두머리. 네. 뱀으로 비유한 이 영물은 원래 선의 목적으로 창조되었던 어떠한 존재인데, 네, 타락되어 사탄이 되었습니다. 네, 보십시오. 네, 다름 아닌 그 뱀은 바로 천사를 비유한 것입니다. 뱀은 혀끝이 둘로 갈라져 있지요. 그것은 한 혀로 두 말을 하고 한 마음으로 이중의 생활을 하는 나의 그 표상으로도 인용되기도 합니다. 뱀은 자기의 먹을 것을 몸으로 꼬여서 먹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남을 유혹하는 자의 표시체, 표상이 되기도 하지요. 갈라지는 혀는 속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숨을 쉬는 목을 조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요. 또 냉혈 동물이며 뱀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를 속이는 자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네, 보시죠. 아, 네. 성서는 인간을 꼬인 천사를 뱀으로 비유하였던 것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제 위치를 떠나 범죄한 천사들을 영원한 쇠사슬로 묶어 심판날까지 어둠 속에 가두어뒀느니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의 도시들도 온갖 음란한 짓을 일삼다가 영원한 불로 심판을 받아 범벅이가 되었다. 유다서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에 천사가 간음으로 타락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다 같이 벌거벗었으나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창세기 2장 25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보십시오. 네, 보십시오. 네. 그러자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창세기 3장 7절에.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허물을 가리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지요. 그들은 손이나 입을 가리지 않고 하체를 가리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하체가 허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아담과 해와의 생식기는 그들이 죄를 짓는 행동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타락 이전의 세계에 있어서 뻔히 죽을 줄 알면서 저지를 수 있었던 행동은 오직 사랑 행위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두고 볼때 사랑은 가장 귀하고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이 역사적으로 사랑의 행동을 천시하여 온 것은 그것이 바로 타락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네, 원죄. 인간이 천사와의 꼬임에 빠져 타락되었다는 사실과, 네, 불륜한 성적 관계. 인간이나 천사는 모두 행음으로 말미암아, 음행으로 말미암아 타락되었다는 사실로 볼 때에 행음, 음란을 향한 것이죠. 인간과 천사와의 사이에 행음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므로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말씀하시죠. 네. 선악과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해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와는 성장기간을 지나서 완성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네, 보십시오. 네, 하나님의 직접조항권, 완성된 해와 입장에 사랑을 완성해서 하나님의 직접조항권을 갔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네, 그만 네, 열매와 과일을 맺어서 씨앗을 내려서 생명을 번식하는 것 같이 해와도 네, 사랑에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번식했어야 할 것입니다. 네, 과목이 과실에 의해 번식되는 것 같이 해와도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으로서 선의 자녀를 번식해야 했던 것이죠. 해와는 하나님을 중심한 선의 사랑으로 선과를 따먹고 선의 피와 살을 받아서 선의 혈통을 번식했어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령과 진리에 의해서 네, 완성한 해와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네, 직접주안권 사랑의 완성권을 이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힘과 의의 힘. 그런데 해와는 사탄을 중심한 악의 혈통으로 악과를 따먹고 악의 피와 살을 받아 악의 혈통을 번식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그래서 반역의 영이 되어버렸고 또한 자기를 중심한 이기적 사랑이 종교화되어서 사랑을 하게 되는 타락의 결과를 맺게 되었죠. 그러므로 해와는 악의 혈통이 번식된 제약 사회가 되게 한 네,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네, 제37번 원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